넙실내는 관비가 아니구만이라. 그 뭔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군사들 밥이나 하게 해달라고 보띠임 싸갖고 와 그냥 눌러 앉았구만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은 게 칼자가 된 것이고 보시다시피 성품이 워낙 어질고 좋은 게 군사들이 엄니 엄니 하면서 잘 따르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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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사 영감 나오셨습니까요? 고생이 많구먼. 아유 고생이라니요. 당치도 않는 말씀이십니다. 저것들이 그냥 저렇게 배불리 먹으니까 제 속이 다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저 추우시지요? 저 구강그릇 드시겠습니까? 제가 무시를 많이 썰어놔갖고 아주 시원하게 끓였습니다요. 그러지. 나도 한 그릇 주게. 아, 예. 좌수사라는 자리 말일세. 참으로 잔인한 자리야. 훈련만으로도 고될 터인데 훈련을 마치기가 무섭게 또다시 전선 건조를 위한 노역에 밀어넣어야 하고, 그런데 제대로 입히기를 하나 배불리 먹이기를 하나. 군사들은 내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참수라면 누구나 부하들에게 어느 만큼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잔인해져야 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안위조차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들도 그 같은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서해대감 강령하십니까? 안부를 여쭙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이렇게 여쭙고 나니 문득 허허롭게 그지었군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거늘 서로 강령하냐 마음쓰는 일은 없느냐. 이리 안부를 주고받는 것조차 너무도 큰 죄라 여겨집니다. 바다에서 적을 물리치겠노라. 다시는 부하들을 잃는 일도 적의 칼 앞에 백성들을 내주는 일도 결단코 없을 거라 호언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허나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하기에 나의 좌수형은 너무도 가난합니다.
부하들을 적 앞에 세우기도 전에 굶주림과 질병 앞에 밀어넣게 되지는 않을지. 이것이 어찌 전라 좌수영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나라 조선의 수영과 병영이 모두 이와 같다면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붓으로 싸우겠다 하셨습니까? 칼이 아니라 붓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병략의 상책 중의 상책일 것입니다. 허나 그 길이 요원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칼을 벼릴 때입니다. 군사들을 넉넉히 먹이지도 못하고서는, 군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서는 승리의 길은 요원합니다.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상수를 올린다 하셨습니까? 외놈들이 대명을 정벌할 무도한 야욕을 품고 있다, 그리 명국에 진주를 해야 한다고요? 전란의 조짐이 있다는 간언도 물리치신 전하시옵니다. 근데 명국에 진주라니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형님. 진주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지. 상국을 배반하고는 이 나라 조선이 온전할 수가 없어. 무도한 동인의 무리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천명을 거역할 수 없는 거라면 어심이라도 돌이켜야지. 전하, 신천 호조판서 윤두수 돈수백배하고 아뢰옵니다. 전하, 외국이 도발할 뜻이 있다면 이는 필경 명국에도 알려졌을 것이옵니다. 이 나라 조선이 상국의 의심이라도 받게 되오면 찾아계시옵니까, 전하? 내가 괜히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그대를 들라 했네. 하문하시옵소서. 그대는 외국이 전란을 일으키리라 보는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게야? 내가 다 지난 일을 들춰내니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겐가? 아니옵니다, 전하. 하면? 전란이 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대와 종로를 같이 하는 무리들은 모두 전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호언을 하고 있다. 헌데 그대는 또 다르고. 역시 그대는